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어제 뭐 반가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형주들도 함께 좀 상승세 올라가면서 이제는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대형주 위주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먼저 우선 어제 시장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제도 반갑게 반등이 나왔고 대형주들도 그동안의 부진을 딛고 좀 전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까요? 2주 전에 이 방송을 보셨으면 제가 2주 전부터 대형주 저점 매수에 맞아요.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고, 뭐 일단 지금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는 그때만 하더라도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뭐 반신반의했던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을 좀 두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뭐 안심하고 있을 때어뭐 주의를 좀 살피는 게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현재 상수입니다. 변수로서 상수인데,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지남으로써 지금 러시아가 조금 한쪽으로 수세에 좀 몰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궁지에 몰리면 의외의 카드를 또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안심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기보다는 시간이 길게 감으로써 주식 시장에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뭐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또 의외의 변수가 또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살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어찌됐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한 2분기 정도로 찍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한 1분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서 2분기 정도로 정점을 찍었는데, 어찌됐든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라는 것은 경기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뭐 적정 인플레이션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유가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물류 비용이라든지 기업들의 원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경기에 있어서는 하강 일정 부분에 좀 이렇게 하강을 시키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 게 이게 개별 기업의 어떤 전망은 좀잘 어려워요. 우리가 좀 그런 좀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기업을 집중 분석하신 분들은 이게 정확히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기 영향을 얼만큼 받느냐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그 전망치들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이런 것들은 언론에 보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피시면서 전반적인 산업 전반에 대한 분위기를 살피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 발등에 부른 이제 새로운 정부와 더불어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하는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게 지금 기업들에게와 그리고 가계 부담이 줄수 있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스케줄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내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이런 것들은 기업의 또 하나의 악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 금리 인상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봐야 될 새정부 것 같아요. 출범과 더불어서 2주월 하는 총재가 3월 말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인선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취임사를 통해서 그분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그 금리 인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테니까 그런 분들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좀 SK하이닉스가 또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 속에 급등을 하면서 시총 2위 자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것도 한달 전에 가면 제가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좀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들인데,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최근에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 삼성전자를 추천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삼성전자 나쁜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성을 본다면 SK하이닉스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전문가분들이 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투자자들의 어떤 투심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사업 구조가 좀 간단하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에서 GOS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죠. 물론 비중이 낮긴 합니다만,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하지만, 뭐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시장만 보면 되니까 간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글로벌 반도체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계속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 부분들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팔아요. 맞아요. 하지만 하이닉스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같은 우리가 전에는 반도체 그리고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하이닉스야 하는 느낌에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 주가 상승 메리트만 놓고 본다면 하이닉스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업황 이야기들 나왔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항상 SK하이닉스의 반등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반도체 업황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정말 시장이 이제 반등할 때 반도체가 이제 주도로 튀어나와야지 시장이 좀 살아간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소비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주로 소비재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보다 테크주들이 있는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여러분들이 살피시는 이유가 되겠는데 지금 이 반도체가 어려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2021년에 여러분들이 회고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2020년까지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시황을 내주셔야 우리가 솔직히 보고 따라하지 그렇죠. 지금 뭐 반도체가 어떻다라는 건 저도 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2021년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뷰가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죠. 간단하게 맞아요. 얘기하면 막 완전 천당과 지옥을 갔다 왔는데 어찌됐든 지금도 뭐 약간의 조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반도체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점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게 좋다 좋다 그러는데 주가는 안 움직여요. 맞아요. 다른 주식 같은 경우 좋다 좋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얘는 좋다 해도 안 올라가고 나쁘다 하면 떨어지고 여기가 이제 환장을 노리시죠. 선행했다 이 한마디로 또 끝나고. 그렇죠. 뭐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뭐 정말 어마무시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주라는 것을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가 갖고 있는 한계죠. 어떻게 보면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별 이슈 현대차라든지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개별 모멘텀이 들어오면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또 파생과도 연계돼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려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좋다라는 것만 갖고 투자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지수도 좀 살펴. 삼성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가면 지수 3,300, 3,800 가야 돼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투자는 참 셈법이 많아졌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가 우리나라 대표주고 튼튼하고 안전하다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를 많이 투자하시는데 저도 반도체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투자하신다라는 것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총 상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거와 모르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별개다. 네. 이런 점도 꼬집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도 또 이제 몇 달 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죠. 너무 네. 고밸류다. 맞습니다. 그때 항상 그런 스탠스를 해주셨는데 이제는 3위까지 내려오고 뭐 공모가까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뭐 LG엔솔 같은 경우 뭐 많은 투자자분들을 그러니까 LG엔솔 같은 네. 경우는 이번에 정말 그 많은 그 어떤 우리 주식시장에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전 드러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쓰고 있는데 LG엔솔만 한 파트를 또 할애했어요.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참에 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여기서 교훈을 분명 얻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밸류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할 당시에 왜 밸류를 고밸류를 줬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엔솔에 대해서 고밸류라는 것은 자체 지금 이제 기업 가치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업이익 대비 시총을 따지면 고밸류다라는 건데 상장할 때는 자체 밸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 가치를 따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어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장할 때 중국의 2차전지 소재 기업에 대한 시총만 비교를 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셀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작년서부터 조금 뭐 조심하자. 셀업체는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려왔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안타깝게도 지금 뭐 그렇다라면 주가가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논쟁을 드린다면 이건 100% 제 의견입니다. 네. 아직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저는 아직 찾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습니까? 일단 지금 뭐 공매도라는 막대한 네. 지금 매물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식이라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인즈가 얘기하는 미인 대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 보여서 여러분들이 엔소를 갖고 계실 때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 엔솔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대중 저는 뭐 굳이 제가 투자를 한다라면 엔솔보다 다른 또 매력적인 주식들이 많은데 굳이 제가 엔솔을 사야 될 만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고려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시총 1, 2, 3위들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 또 아쉬운 부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참 대형주들이 부진을 했었죠. 이 때문에 정말 주가 괴리율도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들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까지 왔었던 건지 함께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큰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자, 관련한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입니다. 목표 주가는 94만 원대인데요. 어제 종가 50만 원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80% 넘는 괴리율입니다. 증권사들은 삼성 SDI 목표 주가를 중대형 전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전지 그리고 ESS 시장이 30% 이상 성장하면서 생산 차질로 이연됐던 매출이 다시 가세하고 수익성이 좋은 젠5 배터리 비중이 늘었습니다. 이에 중대형 전지 이익 기여도가 작년에는 제로에서 올해는 20% 이상 올라가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 SDI는 향후 미국에 자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고 봤고요. 어제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주가 하락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에는 경영 성과만 확인이 된다면 주가는 회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 목표 주가는 7만 원대로 현재 주가와 60% 정도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원무역 4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차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대처하면서 비수기임에도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는데요. 생산 인력은 줄었지만 생산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본업인 OEM에서 바이어인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의 고성장에 힘입어서 양호한 실적 예상되는데요. 매출액은 판매 사이클 둔화에 따라 감소하지만 고마진 액세서리류 판매에 따른 영업이익률 방어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C소프트입니다. 목표 주가는 75만 원대인데 현재 주가와 60% 정도의 괴리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NC소프트는 개발 중인 신작 TL과 프로젝트 E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요. 두 게임 모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오리지널 지식 재산권입니다. 모두 콘솔과 PC로 개발 중에 있고 올 하반기 글로벌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에서 다시 한번 최고의 MMORPG 개발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기존의 인기작도 대규모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출시돼 수년째 구글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장기 흥행작인 리니지 M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고요.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업데이트도 실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NC소프트 다시금 이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목표 주가와 괴리율이 큰 종목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도 새롭게 업데이트할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조금 시총을 내려가서 4, 5위 전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여기도 네이버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 좀 이 순위를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령탑도 바꿨고 뭐 유럽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체질 개선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네이버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올해 전망을 쓴 책에서도 보면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네이버가? 중심을 둔 것을 이제 작년에 집필한 책이긴 합니다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좋은 게 새 정부의 어떤 플랫폼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공약과 정책은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약 측면에서 본다라면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자율 규제한다라는 것이 소상공인들 분들에 대한 보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제 뭐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이 되셨으니까 양쪽 얘기를 다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공약이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들은 조금 저는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아까 그러니까 완전히 규제 쪽으로 간다라고 확신을 갖기에는 뭐 현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실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엊그저께 네이버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그러니까 우리가 R&D 비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반도체를 개발해야 되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을 개발해야 되니까. 근데 플랫폼 업계가 R&D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카카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R&D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R&D 비용이 무려 2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력비가 제조 아니라 순수 연구비.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20%라는 것은 엄청난 그쵸? 비용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월급 받으셔가지고 20%를 책 사보는 거예요. 아유. 네. 느낌 화거죠? 예, 예. 그럴 정도로 네이버가 많은 지금 뭐 R&D 비용을 좀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카카오와 좀 다른 게 아무래도 비교가 좀 편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2019년까지 R&D 비용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나면서 카카오보다는 주가가 네이버보다 주가가 낮았는데 이제 그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카카오 주가가 올라간 건데 어쨌든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사업 부분들이 명확하죠. 뭐 카카오 모빌리티, 뱅크 뭐 이런 건데 네이버는 지금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지금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게 정점을 찍으면 퀀텀 점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이버를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규제 완화 쪽보다는 연구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렇죠. 게 더 좋은 모멘텀이네요. 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차피 뭐 우리가 항상 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게 정부 규제라는 게 생겼다 풀어졌다 하는 부분들 이게 물론 이제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만 방점을 단순하게 정부 규제 완화 쪽에 찍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번 투자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체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삼성 바이오에 대해서도 누차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원을 찍냐 안 찍냐라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만 저는 언젠가 찍을 수 있다라는 것에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장기 투자자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삼성 바이오의 영업이익률은 현재 지속적이다라고 좀 말씀. 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ODM, OEM 그다음에 CMO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위탁 생산이라는 게 나름대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에 내 이름을 걸고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뒤에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는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은 경쟁이 심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삼성전자보다 좋다라고 누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고요. 네. 이재용 부회장은 항상 최근에 한 1, 2년 정도 발언을 모아보면 차세대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바이오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어제 기분 좋은 대형주 반등과 함께 대형주 조목조목 1위부터 5위까지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